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재비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초복이어서 보양식 드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삼계탕 식당은 최대 성수기를 맞아 종일 붐볐고 가격 부담에 식당 대신 집에서 직접 조리해 드신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삼계탕 전문점입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사람들이 밀려들어오고 주방은 덩달아 분주해집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초복을 맞아 보양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 사람들 복날 그러면 뭔가 먹어야 하는 이유도 있지만 뭐 기분상 그것도 있어서 같이 한 끼 즐겁게 나누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쩍 오른 물가에 내심 부담도 큽니다. 이곳의 삼계탕 가격은 한 그릇에 16,000원. 주 재료인 닭을 포함해 전기, 가스, 인건비가 모두 올라 가격을 안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외식 대신 집에서 직접 해먹기 위해 대형 마트로 향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오늘 오전에 준비했던 생닭 400개가 초복 행사까지 겹치면서 순식간에 동났습니다. 포장돼 있어 뜯은 뒤 조리만 하면 되는 간편식을 선택하는 사람도 눈에 띕니다. 오늘처럼 초복인 날은 항상 준비한 닭이 모두 손인될 만큼 많은 고객님들이 찾아주시고요. 최근에는 1, 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간편식을 찾는 고객님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삼복더위의 시작인 초복. 충북에는 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했습니다. 청주 기상지청은 내일까지 5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장맛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